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직접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 엮여서 시나리오가 되고 배우와 감독도 모두 어르신들이 맡았습니다. 테마기획 이한석 기자입니다. 하나, 넷, 여덟. 액션. 경기도 양평군 일신리. 조용한 시골 마을이 영화 촬영장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배우들과 할아버지 감독. 마을 전체가 세트장이고 동네 주민 모두가 영화인입니다. 이번 영화는 나이가 많아 공공근로를 못 나가 속이 상한 마을 할머니의 얘기. 네, 아, 잘 됐습니다. 대사가 틀려서 NG. 동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NG. 잇따른 실수에 촬영장 곳곳에서 폭소가 터지지만 감독의 지시가 떨어지면 배우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해집니다. 3년 전 마을을 찾은 독립영화 제작사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물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 첫 영화는 철도역장 퇴임식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을의 갈등을 담았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담들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세 편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역 영화제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시사회를 앞두고 흥이 난 할머니. 그동안 닦았던 개인기도 뽐냅니다. 아, 사랑하는 그대여 잊지를 마오. 아스방이 나 그 살아있는 것도 끔찍하게 살았는데 아 이런데 참 와 보는 게 영광이고 말고지요 뭐. 제작 여건은 늘 열악하지만 일신리 영화인들의 열정은 헐리우드를 뛰어넘습니다. 구준 마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화 체험 마을로도 아마 우뚝 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